지구 반대편인 이곳에서 거대한 해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곧 해일이 이곳을 덮칠 겁니다. 원자! 원자! 아! 뭐라고? 지구 반대편에서 쓰나미가 덮쳤다고? 근데 말이야, 지구 반대편이면은 여기는 괜찮지 않을까? 오, 괜찮은 거 봐 이거. 내릴 줄 알았다니까. 다 거짓말이야. 이보게! 뭐야, 누구세요? 나는 신이다. 왜 나타났죠? 곧 이곳에도 쓰나미가 들이칠 거야. 뻥치지 마요. 지구 반대편인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겠냐고요? 당신 신도 아니지. 딱 보니까 관상이 더럽게 못생겨가지고. 뭐라고? 아!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 세상을 구하도록 해라. 네, 알겠어요. 지가 신이면 다야. 더럽게 못생겨가지고. 아, 알았어요. 죄송하다니까요. 알았다고요. 으이, 다 죽을 뻔했네. 그나저나 지구를 어떻게 구하지? 큰일이다. 뭐야 뭐야, 애들 왜 그래? 뉴스 봤어? 뉴스? 뉴스 봤지. 큰일이야, 큰일. 뭔 소리야. 지구 반대편에서 쓰나미가 났는데 우리가 무슨, 아 맞다. 큰일이다! 큰일이다! 우린 어떻게 하지? 또 벙커를 만들어야 한다! 멍청아! 벙커도 물에 잠기잖아! 하! 모노 형을 봐봐! 왜? 왜? 이럴 줄 알고 내가 아이템을 준비했지. 응? 아이템이 응? 선글라스야? 이거밖에? 아니, 이쪽으로 와보게. 응? 오, 뭐가 있나봐. 뭔데 뭔데 뭔데? 짜잔! 뭐야! 벙커를 미리 만들어놨네. 멍청아, 벙커는 물에 잠긴다고! 몇 번이나 말해! 안에 내용물을 봐봐! 안에 내용물? 내 아이템을 준비해놨지, 내가. 아이템을 준비해놨다고! 이런 그치, 똑똑한 그치. 친구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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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이템 상태가. 야, 이거 다 어디서 났어? 우와! 비상시를 대비해. 대박. 준비해놨던 거지. 비상시를 위해서 네가 이걸 다 준비했다고? 그렇지. 아니, 순식간에 완전 무장해버렸잖아! 대박! 근데 잠깐만. 왜? 우리 누구랑 싸울 것도 아닌데 쓰나미랑 싸울 거야? 근데 왜 갑옷을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맞췄대? 죽을 수도 있잖아. 그니까, 아, 쓰나미랑 싸울 거냐고. 어디 전쟁 나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낭비를 해야 되나? 잠깐만! 왜? 나무가 겁나 많잖아! 그렇지. 나무로 배를 만들자. 오, 괜찮은데? 오, 좋은 생각인데 간만에. 간만에? 그래, 어디 한번 간만에 맞아보자 오늘. 아, 저쪽 안 할 거라며. 자, 그러면 지금부터 뼈대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뼈대 만들려면은 가운데로 세워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앞쪽으로 좀 멀리 빼고 여기 끝에 서가지고 한 칸하고 올라가고 또 한 칸하고 올라가고. 짜잔! 이렇게 하면 뼈대가 완성되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벽을 쳐야 되는데 나머지는 나무 판자로 싹 바꿔야 돼! 그렇지. 그래서 배 바닥 부분을 먼저 만들게요. 근데 이게 한 바퀴 또 뺑 둘러야 돼! 오, 한 바퀴? 진짜 배처럼 만들려면 말이지. 자, 이제 이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할 거야. 공간을 최대한 살려야 된다고. 우리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가시 그거 있잖아. 그치, 가시고기. 요거를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서. 우와, 이렇게 하면은 배 아래층이 완성이 됐어. 오, 멋있는데 이거 꽤? 잠깐만 얘들아, 바다가 일렁이기 시작했어. 오,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아. 그러니까 쓰나미가 곧 올려나 봐. 일단 완성시켜야 1층을 되는데? 만들었잖아. 그렇지, 그렇지? 1층에다가 동물들을 옮길 수 있게 칸을 나누자. 좋아. 일단은 여기 한 마리, 어허? 여기 두 마리. 이거지. 오, 딱 좋다, 딱 좋다. 근데 이거 조금 수정해야 돼. 왜요? 이 뒤쪽으로 동물들이 탈출할 수도 있어서 여기 막아줘야 돼. 아, 맞지. 아, 맞네, 맞네. 우리 소중한 식량인데 밖에 나가면 안 돼. 식량이 아니야. 아, 아니었어? 식량이라니 뭔 소리야. 아니었어. 식량 구출기 아니었어? 식량이 아니라 지구가 물에 덮이면은 동물들을 살려야지. 아,
그래서 살려가지고 번식시켜서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지? 왜 자꾸 먹는 걸로 이야기가 끝나는 거야? 그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살릴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 됐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계단만 만들면 끝나. 계단 만들어온 사람 만들어 올게. 그래 그래. 자 이렇게 하면 계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예. 야 이거 배 만들기 진짜 힘들었다. 진짜로.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동물들을 다른 종류로다가 두 마리씩 잡아오면 돼. 두 마리씩? 오. 두 마리면은 누가 있을까? 소랑 돼지. 어 돼지 발견. 어 잡아 잡아 잡아. 야 말도 있는데? 그럼 난 말 잡아야지. 나는 돼지 잡아. 어 잠깐만 끈 있다. 끈으로다가 묶어서 데려가면 되지롱. 가자 돼지야. 가자 말아. 두 마리 캣. 개꿀. 잠깐만 이 죽음의 다리를 건너올 수 있을지 모르겠구만. 잠깐만 가능한가? 가자.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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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 하트, 대박. 하트 오케이 두 마리 데리고 왔고. 얘들아 일로. 자 죽음을 피하는 기적의 배의 첫 번째 손님이 된 걸 환영해요. 다른 동물이 또 있을까? 있지 않을까? 양이 없다 양. 아 양도 잡아야 되는구나. 양 잡아야 돼. 어 여기다 있다 있다.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나이스. 어 갈색 양이잖아. 소중하니까 품에 안고 가야겠다. 나도 손에 들고 가는 중. 가자! 우리 널 살려주러 가는 거란다! 그럼! 여기 이제 곧 잠길지도 모른다고! 짠짜잔! 훗! 훗! 이제 두 자리 남았어요! 오징어는 못 데려가나? 너가 이미 타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맞지? 뭐? 그 우리 오징어 3인방이네? 아니지, 너만이지. 아니지, 위! 우리 함께! 야, 오징어 찾았다! 동족을 찾았구나 드디어. 오징어 데리고 가자. 물 좀 부어봐 누가. 그럼 사육장 안에 물을 담아놔야겠구만. 나왔어. 그렇지, 그렇지. 물 채워. 됐어. 그래 이 오징어라도 소중하게 돼야 된다고. 그렇지. 오 완성 맞춤인데. 오. 뭐야 빗소리 들리는데. 젠장 비 온다. 비 오면은 막 물도 높아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잠깐만 얘들아 파도가 엄청 강해졌어. 오, 나 멀미 날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오 쉣! 물이! 오, 뭐야? 물이 몰려온다! 파도 온다! 잠깐만, 물 높이가 한 칸 정도 더 높아졌는데? 우리 평지쪽도 잠기고 있다. 어, 다행이다! 이쪽은 괜찮아! 아직까지는 어? 배가 가라앉진 않겠어! 그러니까 아직 우리 세이프라인이야! 우와, 근데 1층 배 마감해야겠다!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여기 잘라줘! 오케이! 자를게! 잘라! 됐고? 이제 여기도 마감 지어야 되니까. 응? 현재 안녕. 나 들어갈래. 나 들어갈래. 나 잘 가라 현재야. 안녕. 잘 가라. 너무하네. 오케이 마감 끝. 자 동물은 안전하게 옮겼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치고 이제 슬슬 물에 잠기기 시작했죠. 저기 봐 살짝 잠겼어. 어 맞네. 와, 주민 마을이 잠겼네. 진짜 그러니까. 해수면이 지금 높아졌다. 자 그런데 아직 옮기지 않은 게 있어요. 주민을 안 옮겼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맞네. 중요한 걸 안 넘겼구만. 그렇지 주민을 살려야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기다가 주민이 살만한 2층 집을 만들 거야. 오 짜잔 이렇게 천장까지 만들어주면은 그냥, 네. 그냥 이렇게만 해도 좋은 쉼터가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주민들 뛰어내리는 거 아니야? 막 심청이처럼?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나머지도 참나무 못 먹으러 할 건데 도끼로 깎아. 아 오케이. 짜잔!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 아늑하구만! 근데 이제 또 여길 꾸며야 돼.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침대를 만들어주고 종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오! 침대는 아이님이 만들어주고 있어. 양쪽 끝에다가 침대 쫙 깔아주면 돼. 거기까지? 어, 양쪽 끝에다만. 그리고 현재님이랑 나는 계단을 만들어야 돼. 왜냐면 주민들이 올라와야 되잖아? 그렇지. 좋았어! 주민 데리러 가자!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주민들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안 되겠어. 보트를 좀 만들어가지고 보트에 태워야겠구만. 그거 좋구만. 우리 납치꾼 아닙니다. 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일 아니겠어? 맞아 맞아. 자 보트 탈 시간이에요. 태웠다. 오케이 한 마리 데리고 갑니다. 예. 원래 종어를 훔쳐가야겠다. 가는 중. 보트라서 계단을 못 올라가네. 보트라서 이러면은 그냥 끈으로 데리고 올라가자. 자 여기가 이제부터 당신들 집이에요. 잘 있어. 더 데려와야 돼. 주민들이 부족하다.
단번에 다 데리고 와야겠는데 이제? 철골남도 데리고 와야겠다. 어 맞다, 지금이면 데리고 올 수 있겠다. 새로운 땅에 정착해야 돼. 내가 세 명 더 데리고 왔어. 나이스! 야 그 정도면 되겠는데? 오 많은데? 헛 둘 헛 둘 야 한 명 나고 있어. 어디? 저 나이님이 들고 와. 오케이. 자 철골남도 들어와. 좋았어. 자 이렇게 하면은 주민이랑 철골남도 다 옮겼습니다. 나 종도 떼왔어. 종은 어디에다 종, 달아야 돼? 종 여기 여기 중앙에 가운데다 박자. 그렇지. 땡땡땡땡땡땡. 자 안에 들어가세요 주민들. 여기 울타리 문 하나 설치할까? 그래 그리고 울타리로 막아줘야겠다. 좋았어. 완벽하구만. 어때요? 기분이 좋죠? 우리가 살려주는 거예요. 맞아요. 살고 자는 거라고요. 잠깐만 이게 뭔 소리죠? 어... 야 바람이 바람이 엄청 불기 시작해. 비바람이 더 거세졌다. 그니까 날아가겠어. 어, 어 뭐야. 날아가기 싫은. 바람을 핥고 있잖아. 애들아 안 되겠다. 다리를 끊어라. 다리를 끊어요. 예 됐어 됐어. 막아 막아 됐어. 됐어 됐어. 재앙이 시작된다. 아야 번개 도고 난리가 나. 오 잠깐만. 야! 얘들아 여기 봐 물이 더 몰려와. 더 높아지고 주민 마을도 덮여간다. 잘가 주민 마을아. 야 잠깐만 근데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우리 배 파도랑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이러다 우리 배 부서지는 거 아니지? 진짜로? 에이, 배니까 또 위로 뜨겠지. 잠깐만 근데 배가 뜨려면 너가 내려야 되는데. 너 내가 너야 내려. 아 너네 너 제일 무거워서 안 뜨는 거 같아. 이치라 부탁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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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야 아 까비 버릴 수 있었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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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난 끝까지 살아남을 거다. 그나저나 얘들아 여기 있다가는 우리도 물에 잠길 것 같은데 여기서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 뭐라고? 잘 안 들려. 잘 안 들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어, 어떻게 그치. 떠날까? 어디로? 저건 뭐야? 쓰나미다! 숨어! 나 안으로 들어갈래. 들어와! 자 애들아 꽉 잡아. 동물들아 꽉 잡아. 버텨라. 으아 애들아 괜찮니? 안 괜찮아. 살려줘. 야 여기 물 찼어. 아 어떻게 올라가 올라가 아, 올라가자. 아야 여기까지 물이 가득 차가지고 이게 어 아유 뭐야. 살려줘. 우와 어? 이게 뭐야. 잠깐만 여기가 어디야? 여기 어디야 잠깐만. 어어 배 기우다. 와 우와 조심을 못 잡겠어. 배가 왜 이렇게 요동쳐? 잠깐만 배 아래쪽을 보니까 숲속이 보이는 것 같아. 아니 이렇게까지 잠겼다고? 마인크래프트가 물에 잠겨버렸어. 일단은 내가 여기 타가지고 운전을 해볼게. 오케이 오케이. 오 간다. 어 가고 있는 것 같아.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어때 애들 앞에 보여? 보여 보여. 와 멀미 날 것 같아. 아 진짜로 나도 멀미 날 것 같아. 나 배 멀미 안 하는데도 멀미 할 것 같다니까. 와 근데 진짜 다 잠긴 게 말도 안 된다. 어 잠깐만. 어? 정면에 뭐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뭐야 저게? 산도 보이고 저기 뭐지? 어디 보자. 뭐가 좀 보여? 앞에 뭔가 벽이 있는데 뭐지? 뭐 같아? 산이랑 산을 가로막고 있어.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거대한 벽이 우리가 갈 길을 막고 있네. 저건 뭐지? 좀 더 가까이 가볼까? 근데 더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암초랑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아, 그럼 못 가겠는데? 어떡하지? 방법이 없나? 그럴 줄 알고 내가 또 하나 더 준비해놨지. 뭔데? 뭔데? 띵. 그 안경은 내가 왜 자꾸 갖고 다니는 거야? 바로 헬리콥터를 준비해놨지. 헬리콥터라고? 오! 그렇지 그렇지 여기. 이야! 야 잠깐만 근데 이거 2인용인데 누구 하나는 배에 남아야 돼? 아, 배 지켜야지 누군가는. 내가 지킬게. 그러면 너네 둘이 갔다 와. 그래 가자. 출발. 어 된다 간다. 조심히 갔다 와. 갔다 올게. 댐으로 출발. 야 근데 너 헬기 조종할 줄 알아 현재야? 아니 어? 독학으로밖에 안 배워. 아이님 살려줘. 아이님 잘가.
아이 살려줘! 어 근데 현재야 잘할 수 있을 거야. 여기 어? 댐으로 정확히 내려야 돼. 잘못 내리면 우리 폭발해서 다 죽을지도 몰라. 저 산 위에 내릴까? 어 좋다. 내릴 수 있겠어? 어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자자자 내려간다. 오케이 오케이. 야 너 운전 잘한다. 아, 재능이 있나봐. 야 이거 설산이어가지고 아, 눈이. 어 잠깐만 이거 바다를 가로막고 있는데? 댐인가? 어 댐인 것 같아. 이거 뭐야? 뭐 돌리는 게 있어? 돌려볼까? 이거 함부로 당기면 안 될지도 몰라. 아 그럼 어떡하지? 하지만 나는 함부로 당길 거지롱. 이요 같이 당겨 같이 당겨. 왼쪽 수문이 닫혔다 현지야. 어? 닫히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지. 좋은 건가? 이게 댐이 맞다면 수문을 다 닫는다면 이 물난리가 끝날지도 모른다고. 아 맞네. 수면 낮아지는 거 아니야? 잠깐만 그렇다면 모든 수문을 닫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오케이. 이것도 다 닫아버려 이거. 닫아! 어 오른쪽 수문이 닫혔대. 어, 닫혔다. 나이스. 어라 잠깐만 바다가 좀 잔잔해진 것 같은데? 어 그러게 파도가 좀 덜 치는 것 같다. 아 그치? 아까보다. 그러면은 어. 이걸 당기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럼 이것까지 얼른 닫아버리자. 이거. 닫아! 닫아! 삐걱삐걱한데 이거는? 어, 그러게 왜 이렇게 삐걱삐걱거리지? 어 기계결함 발생. 수문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에? 아니 이걸. 이 바닷속에 어떻게 뛰어들으라고요? 오, 우리 보고!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우리? 방법이 없을까? 어! 상자다! 오마이갓 현재야 큰일났다. 딱 봐도 우리 보고 똥 치우라는 어, 거다 이거. 이게 뭐야? 수중온 물약이랑 흑요석이 있는데 요걸로 닫히지 않는 수문을 고쳐야 되나봐. 아 마침 여기 사다리도 있구만. 딱 들어가라고 돼있네. 준비됐지 현재야? 가자. 수중온 물약을 먹고! 출발이다! Let's go! 치아! 어 그러네! 여기 왼쪽 수문 닫혔고 오른쪽 수문 닫혔어! 아 여기 뭔가 구리가 껴있는데? 아 그러네! 가운데 수문만 지금 고장이 났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녹슬었나봐! 아 그렇다면 이걸... 여길 막으면 될까? 아닐까? 막아 막아 막아! 더 좋은 걸로 막아버려. 그래 흑요석을 영원히 다시는 안 열리게 닫아버려. 이거 영원히 닫아버려. 됐다 다 막았다. 됐다! 이제 좀 저 성남 바다도 잔잔해지겠지? 제발. 어 잠깐만 어? 표면이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 수위가 낮아지는 것 같은데? 어 점점 물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세상에 물이 줄어든다. 야호 만세. 어? 현재 어디까지 가? 어, 아 살려줘! 야 물이 너무 많이 없어지는데! 아 살려줘! 저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야. 그래 올라와 올라. 아니 우리 보트는 어떻게 됐지? 와 뭐가 떨어진다! 현재야 우리 배 어떡하냐? 배 다 부서진 거 아니야? 아이님 괜찮아! 로비님! 야 우리가 물을 멈추는 데 성공했어! 그래서 나도 이렇게 무사히 착지했군요. 그래 우리 덕분이라고. 오 대박. 다 좋은데 우리 집으로 어떻게 돌아가냐? 어떻게 이거 다시 운전 못해? 내려와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야 돼. 알았어. 야 내려왔구나. 아 뚱치 아 뚱치. 태초마을이야. 이제 새로운 주민마을 찾으러 가야 된다고? 예. 아, 새로운 주민마을 잠을 수 없어. 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마크가 바다에 잠겼는데요 겨우 저희가 원래대로 돌려놨습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가 2000개가 넘는다면 야 집어 용암 바다에서도 살아남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돼.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이것도 보실래요?